다니시고 지금은 이 국회에서 우리 노동자 확보 사용자 그리고 이제 백지 싶어요. 14년 전에 서울로 이래 가신 농촌에서 그래도 좀 청장님이 좀 다른 일정을 굉장히 바쁘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. 노산 평화의 도시, 또 일하기 좋은 도시, 또 노사가 상생하는 도시,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 지역에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하니까 이 구호에만 좀 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늘상 좀 가집니다. 전국 평균 임금의 50만이나 적은 도시에서 이 근로자들이 이렇게까지 대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정말 이 대구가 다시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듯한 계획을 이런 자리에서 한번 쏟아내가지고 이만 인사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냐는 부분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왕과 귀족 이런 세력들이었겠습니까? 아니잖아요. 노사가 세 번에 걸친 산업 개선을 위한 정책입니다. 그렇지만 자영업과 영세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제대로 안 지켜지는데 있는 법이라도 좀 제대로 지켜지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좀 노동인권의 대상 공약이자 사회적 합의사항이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민주당, 정의당, 바른정당 2020년까지 망언이고 이것과 결부해가지고 그 최저임금이 결정된 시점부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대상 이 부분은 일단은 상당한 공약대로 이행된 것이었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요. 그런데 2018년 대체로 작년 5월, 6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곧바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있을 때부터